안녕하십니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눈 성형에 실망한 것들을 쉽게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사연은요, 딱 보기에 어떻습니까? 좀 눈이 졸려 보이고 우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즉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일직성 안검하수가 있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더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자, 바깥쪽이 처졌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술을 몇 차례 받고도 교정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이 바깥쪽이 가리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자분 표현이 눈이 처져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면 처졌다고는 안 하거든요. 이 피부 처진 건 아니거든요. 이 피부가 덮어야 처진 거죠. 이렇게 기운 거는 바깥쪽이 눈이 안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덮여도 처졌다 그러고 눈이 가려도 그냥 처졌다, 그 표현이 같습니다. 한국어에서 그냥 흔히 회화에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은 이렇게 똑같 반대되는 상황을 같이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한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덮여도 처졌다 그러고 쌍꺼풀은 두꺼운데 눈동자를 가려도 처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반대 아닙니까? 왜냐면 쌍꺼풀이 두껍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 몰려 보인다. 자, 눈 안쪽에 몽고주름으로 덮여서 눈 사이가 멀어도 몰려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검은 눈동자 안쪽에 흰자위가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깊이 패여도 눈 사이가 가깝다는 이유로 몰려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이 똑같이 몰려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봤고요. 바깥쪽이 처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안쪽이 처지는 부분은 제가 많이 봤지만 바깥쪽이 처지는 원인은 대개 이 부분에 영어로는 레크리말 글랜드라고 하는데 눈물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언뜻 생각이 안 날 때 영어가 먼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배울 때 영어로 배웠기 때문인데요. 여튼 눈물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물샘을 일부 잘라내도 큰 지장은 없지만 가능하면 눈물샘을 위로 당겨서 묶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나중에 안구건조증이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고요, 자연스러운 눈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쪽에 지방이 제거가 안 됐거나 아니면 눈뜨는 근막이 손상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눈물샘이 자리 잡은 경우에는 그 위치를 위로 옮겨준다, 그런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안검하수가 있는 쌍꺼풀 재수술 사례 중에 바깥쪽으로 기운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